SKC 물 타서 매수가 13만 3,745원, 비중은 35%입니다. 언제까지 가지고 가야 할까요?라고 하셨는데요. 자, SKC가 지금 12만 9,500원입니다. 물을 타서 한 13만 원까지 단가를 떨어뜨리셨는데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으신 상황입니다. 자, 지금 계속 언제까지 더 가지고 가면 수익을 좀 챙길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아무래도 이 종목도 다음 주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반도체 업종이 먼저 좀 올라와주고 그래야지 뭐 2차 전지, 자동차 업종 이런 데좀 선순환이 좀 이어질 수가 있는데, SKC가 굉장히 뭐 하는 일은 많지만은 지금까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2차 전지의 몫이 가장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 전지 업종의 시장이 좀 살아나줘야 SKC도 같이 올라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은 SKC 자체의 주가도 지금 되게 중요하지만 일단은 반도체 업종들이 먼저 살아났으면 좋겠고, 이제 그 뒤로 뭐 전기차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살아나면서 뭐 SK 이노베이션, 뭐 LG 화학, 삼성 SDI 이제 이런 것들 좀 같이 올라와주고, 이제 그 뒤에 2차 전지 소재에서 SKC를 포함해서 뭐 LNF 이제 이런 것들도 같이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다음 주에 시장의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무시하고 SKC 관련된 SKC 주가로만 봤을 때는 일단은 심리적으로는 12만 원이 깨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생각을 해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래야지 지금 빠져도 물타기를 더안 하세요. 더 빠져도 한 12만 원까지는 기다려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에서는 뭐 빠진다고 매일매일 물타거나 그러진 마시고, 혹시나 12만 원까지 왔을 때는 뭐 조금 더 물타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겠으나, 일단은 다음 주 시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호흡은 좀 천천히 보시고요. 매수가 회복은 가능할 수, 손실은 좀안 보고 나올 수 있는 아직 흐름이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 않고 시간 조금만 더 투자하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SKC도 다음 주가 중요한 기간이 될것 같다라고 하셨고요. 우선은 12만 원이 깨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SKC 확인하셨고요. 다음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역시 유튜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님께서 셀로메드 8,300원에 10% 부탁드립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셀로메드도 mRNA 백신 관련 주죠. 며칠 전에 이제 상한가를 한번 쓰고 조금 올라가다 다시 또 밀려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이제 오를 때 매수를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이게 참 힘드네요. 그 mRNA 관련 종목들이 올라오려면 아무래도 이제 모더나, 화이자 이제 이런 이슈들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모더나, 화이자 관련된 이슈 한번 제가 아까 말씀드려서 이 백신 허브 관련돼서 뭐 모더나 뭐 백신이 또는 화이자 백신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셀로메드 입장이 이제 좋겠죠. 왜냐면은 그 모더나나 화이자가 쓰는 그 방식의 그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모더나나 화이자 쪽에 좋은 이슈가 나와야 돼요. 그러면은 이번 정상회담 때 백신과 관련돼서 미국 쪽에서 좀 파격적인 뉴스가 나와야 지금 시청자님은 매수가를 좀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면은 좀 낮으면은 조금만 반등 나와도 바로 회복할 수가 있는데, 8,300원이면은 최근 가격 중에 거의 뭐 최고가랑 가까운 가격이라서 지난번에 처음 그 반등 나왔을 때보다 조금 더큰 기대감, 좀 확실한 기대감이 좀 나와야 넘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가지고 계시다가 제가 말씀드린 좋은 뉴스가 나왔어요. 뭐 모더나 백신, 화이자 백신,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신 공급 확 늘릴 거고,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된 원료 공급 관련주들은 막 주가가 팍튈 텐데, 그러면은 일단은 아직 내가 여기서 주가 급등 막 노려가지고 큰 수익 내야 되겠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8,300원 넘어가자마자 절반 이상은 정리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 추가 매수해도 되나요? 라는 질문이 따라 붙으실 건데, 추가 매수하기에는 어렵죠. 왜냐하면은 그 이슈가 나온다는 보장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그 보장은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님도 하고 싶지만은 그걸 협상하기 위해서 지금 미국에 가신 겁니다. 그걸 지금 그거는 결과가 알수 없는 내용들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혹시나 이슈가 안 나온 채로 마무리가 됐다고 하시면요, 어떻게 보면 절반이라도 일단 손절하고 보셔야 돼요. 뭐좀 빠지면은 뭐 기술적 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막연하게 기다려야 돼서, 나중에 기술적 반등 때 추매에서 대응하려면은 일단은 다음 주 월요일에 이슈 없으면은 조금 정리하시고요. 이슈 나와도 매수가 부근에서는 일단은 절반 이상은 정리하고 나서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추가 매수는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8,300원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절반은 매도를 하시라는 말씀 권유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입니다. 4762님께서 한솔홈 데코 2,450원에 30%인데 탄소 배출권 목재 관련주라서 더 갈 줄 알고 매수했는데 계속 흘러내리네요. 며칠 전 반등이 나왔을 때 매도 못한 게 후회되는데 이 종목 반등 나올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님이라 아까 방송 전에도 얘기를 했던 게 원자재 관련주가 계속 오른다. 원자재 슈퍼사이클이다 뭐다 했던 말들을 제가 거의 지난주까지도 계속했는데 갑작스럽게 원자재 선물 가격들이 줄줄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 제가 이해가 안 간다라고 질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련주들도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전문가님. 네. 설명 좀 더 해주시죠.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제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이번 주랑 저번 주에 봤을 때 오늘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오늘 어떤 특징이냐면은 나스닥 지수가 올랐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기술주들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기술주들이 올라온 것은 그러면 여태까지 기술주들이 왜 안 좋았냐? 그러면은 금리가 조금씩 계속 오르고 인플레이션 관련된 이야기 때문에 계속 올라왔는데 거꾸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조금 이제 주춤하니까 금리도 다시 좀 내려오고 그 다음에 나스닥에 있는 기술주도 올라오면 나스닥 지수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항상 이게 주가라는 게 주가를 포함해서 모든 금융 상품은 주가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매도세가 꼭 똑같이 나오고요. 너무 많이 빠지게 되면은 똑같이 매수세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 마찬가지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해도 올라가는 게 매일 올라가진 않습니다. 매일 올라가진 않고 그다음에 제가 원자재 인플레이션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뭔가 추세적으로 크게 바뀐 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거꾸로 이제 저희가 뭐 목재 가격 이런 것들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목재 가격 이게 지금 목재 차트인데 목재가 한참 올라가죠. 요만큼 올랐다가 요만큼 빠졌어요. 요만큼 빠졌고 어제 다시 반등 나왔네요. 그리고 전반적인 추세로 봤을 때 누가 봐도 아직까지는 상방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 장세가 끝났다라고 보기도 애매하고 지금은 인플레이션 장세가 조금 이제 고점을 찍고 다시 빠질 수 있는 구간인가 아니면은 잠깐 눌리고 다시 올라갈 것인가 이런 측면인데 그러니 여기서 왜 이런 게 나왔냐면은 원자재 값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그러면 거기에 따른 이제 이 원자재를 중심으로 이제 물건을 생산하는 기업들 이제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목재 값이 워낙 오르니까 미국의 집들도 나무로 짓는 집들이 많은가 봐요. 집값도 덩달아서 엄청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도 이걸 좀 잡으려고 또 마찬가지로 태도가 나오죠. 그러면은 마찬가지 되돌려 나오고 이 현상은 대부분 뭐냐면 한 방향성으로 너무 강했기 때문에 눌리는 거. 그럼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 방향이 강하니까 앞으로도 계속 강하겠다라고 편향을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기 대해서 좀 되돌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솔홈 데코 차트 보시면은 이 목재 관련된 이슈 나왔을 때 주가 급등 나왔지만은 최근에는 조금 이게 거래가 조금씩 감소하면서 눌리는 구간. 근데 전체적인 추세상 아직까지는 이 박스권에서 크게 벗어난 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뭐 한솔홈 데코가 종목이 뭐 끝났다 이런 측면의 접근은 아직은 좀 섣부를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탄소 중립 관련 테마도 있어요. 탄소 중립도 오늘도 얘기가 나왔거든요. 우리나라가 뭐 세계 최초로 뭐 전국 지자체가 뭐 탄소 중립을 선언한다 이런 뉴스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탄소 중립 측면에서 보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목재 때문에 오른 것들 지금 좀 빠지고 뭐 성창이나 그다음에 뭐 이건 산업도 마찬가지 흐름인데 인플레이션 관련 장세가 지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 정도 흐름이 약해질지 이제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거고 근데 또 이게 또 아이러니한 게 이런 전체적인 주가의 흐름이 반도체 업종이랑 또 방향성이 반대예요. 그래서 만약에 다음 주에 반도체 쪽에서 강하게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하시면은 인플레이션 관련 종목들은 잠깐 정리를 하셨다가 뭐 FOMC가 좀 가까워지는 6월 달을 일단 패스를 하시고 한 8월 달부터는 다시 한번 또 인플레이션 장세가 또 다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큰 흐름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식시장이 늘 빠르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서도 정말 새삼 더 느끼게 되는 갑작스러운 원자재 강세장에서 다시 또 반도체 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약간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한솔홈데코 여전히 뭐 인플레이션
그에 따른 뭐 원자재 가격 상승세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봤고 주가 자체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명한 전략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시간 조금 투자를 하셔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자 6361님께서 대상 25,600원에 25% 곡물값이 많이 오르다가 다시 떨어져서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될지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익절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역시 뭐 같은 결이죠. 좀 이제 곡물 관련주, 곡물값도 조금 떨어지고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을 받는 거라고 보고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오를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전문가님? 네, 사실 위에서 이제 못 판 게 되게 아쉽죠. 되게 그렇죠. 아쉬운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지금 위에서 고가랑 지금이랑 가격 차이가 10%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이제 그 정도면은 저 위쪽에 머리 같다 생각하고 지금이 어깨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비중을 좀 줄여 두셔도 괜찮아요. 이 종목이 지금 차트상 봤을 때 막 되게 급등하고 되게 급락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시청자님이 매수가를 25,000원에 하셨고 거기서 20% 올랐다가 10% 빠졌어요. 그럼 적어도 10% 내외 정도까지 아직 챙길 수 있으니까 조금 챙기고 나오시면 절반 정도 애매하잖아요. 절반 챙기시고 나오면 돼요. 아까로 제가 이 인플레이션 장세가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다음 주에 결정난다 했잖아요. 그럼 다음 주에 결정하면은 실제로 이제 이 수익이 다 반납이 된 상태로 결정을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절반 정도 정리하시고 대응은 이전에 말씀드린 한소름대과 똑같이 큰 애는 보시고 대상 이거 종목 잘 저장해 두셨다가 나중에 뭐 6월달 FOMC 끝나고 7월달 8월달 뭐 연준에서 채권 매입 줄인다 이런 뉴스가 조금 더 본격화가 되고 9월달부터 뭔가 이제 테이퍼링이 조금 더 가까워지면은 그때 다시 매수하셔도 늦지 않으시니까요. 일단은 이번 주 오늘 절반 정도 수익 실현해 두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깨 구간에 와 있는 지금 구간이기 때문에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하시고 뭐 8, 9월쯤 돼서 다시 한번 또 지켜보시는 게 좋은 전략이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를 해주시고요. 다시 한번 참여 방법을 안내를 해드릴게요. 문자와 유튜브 댓글로 받고 있습니다. 문자는 샵 3772번인데요.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정확하게 기재를 해서 보내주시면 꼼꼼하게 진단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SO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화무쌍한 시장입니다. 맞습니다. 자, 시그네틱스 비중은 3%, 매수가는 1460원 목표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지금 1640원입니다. 이렇게 변화무쌍한 시장에서도 우리 SO님이 늘 정말 수익을 보고 있으셔서 제가 언젠가 옆에 모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항상 이제 수익을 보십니다. 목표가가 궁금해서 연락을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보세요, 시그네틱스? 네, 일단은 시그네틱스는 항상 이제 움직이는 테마가 있어요. 시스템 반도체가 일단 가장 그 먼저 가는 테마이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 9월 달에 이제 있었던 뭐 삼성전자에서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130조 투자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오기도 했었고 최근에 이제 또 K 반도체 밸리 해가지고 이제 또 뭐 비메모리 반도체 투자 관련돼서 또 200조 가까이 뭐 뉴스 나오고는 하는데 지금 그런 흐름으로 이제 주가가 올라왔거든요. 근데 지금 추세면요, 다음 주에 나올 것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도 분명히 좀 존재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주가 흐름이 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제가 좋게 보는 점은 다음 주에 이슈가 있다라는 건데 좀 그래도 마이너스 요소의 지금 그 요인이 뭐냐면은 거래가 지금 좀 많이 없어요. 그게 조금 걸립니다. 거래가 없고 위쪽에서 갑자기 상방으로 갭상승 나온 다음에 음봉을 좀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구간이라서 일단은 오늘까지 일단 한번 지켜보시고요. 다음 주에도 지금 같은 흐름이 상관없는데 이 종목은 다음번에 갭상승이 한번 나오면은 아, 이 종목 갭상승 뒤에 뭐 상한가 간다 하지 이런 것보다도 일단 갭상승 나오고 바로 음봉으로 전환이 되면은 일단 그때 뭐 갭상승 나온 그 가격이더라도 바로 좀 매도를 하고 나오시는 게 어떨까. 뭐 지금 예측하는 가격으로만 1900원, 2000원 정도 예상하는데 일단 지금 예상한 흐름은 뭐 갭상승 이후에 음봉 전환이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보시고요. 일단 뭐 비메모리 반도체 뭐 뉴스 나오면은 뭐 그때 스탠바이 하셔가지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그네틱스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수익 잘 내고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유튜브로 문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952님께서 현대백화점 매수가는 93,800원에 10% 구매, 장기로 갈까요? 아니면 보유, 손절?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자, 현대백화점이 96,9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요즘 좀 살짝 밀리면서 88,000원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대백화점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장기로 가져가 보는 거는 괜찮은 전략인가요? 네, 현대백화점이 뭐 매출이 많이 안 나왔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도 네. 그 전체적인 추세상 보면은 뭐 작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꾸준하게 올라온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경제 정상화 관련주라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 경제 정상화 관련주들이 언제 가냐면은 이런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것도 약할 때도 가요. 이게 항상 좀 반대인데 두 개가 같이 가면 좋겠는데 두 개가 같이 가는 건 정말 그 우리가 말하는 불장 코스피 코스닥이 막 계속 뭐 하루에 1% 2%씩 계속 올라가는 장에서는 걔 일단 좋은 종목이면 다 갑니다. 근데 지금과 같이 시장 자체가 큰 방향성이 없을 때에는 순환매가 이루어져요. 순환매가 이 경제 정상화 관련주가 한 뭉텅이로 묶일 거고 그 다음에 뭐 기술주 성장주들이 한 뭉텅이로 묶일 건데 아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필두로 반도체 업종들이 가기 시작하면은 현대백화점은 다음 주에는 지금 지켜줬던 박스권 88,000원 이탈하고 한 82,000원 초반까지 갈 수 있는 흐름이거든요. 근데 또 현대백화점이 82,000원까지 가면 또 나쁘진 않아요. 82,000원에서는 또 충분히 추매할 수 있는 가격이라서 일단은 지금 가격이 당장은 손절할 가격도 아니고 추매할 가격도 아니고 일단은 보유를 해보면서 좀 시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주가가 한 84,000원을 좀 이탈하는 구간이 나오면은 오히려 그때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빠지는 구간에서 추매하지 마시고 빠지고 82,000원 찍고 반등 나오는 거 양봉이 딱 보여줬을 때 그때 추가 매수해도 조금 더 확실한 구간에서 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보유도 아니 손절도 뭐 그다음에 뭐 추매도 아닌 일단은 보유해 보시고 추매는 타이밍을 좀 잡아서 좀 기다려 보자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다음 주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에서 만약에 반도체 관련주들의 또 상승 탄력이 붙기 시작한다면 현대백화점은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은 염두에 두셔야 된다 하셨는데요. 82,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두신 다음에 그 구간에서 다시 상승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추매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요. 우선 지금은 관망하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문자입니다. 6934님께서 방송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시원한 상담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고 있네요 하시면서 초록빛 미디어 매수가는 2,596원에 20%입니다. 계속 가지고 가도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초록빛 미디어는 계속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좀 지지부진하고 지루하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문가님? 네, 초록빛이 앞서서 추가 굉장히 답답한 흐름들 네. 많이 보여줬었죠. 많이 보여주고 그다음에 뭐 마찬가지로 재무제표상 이런 것들 때문에 뭐 항상 뭐 유상증자 이야기나 뭐 저란사채 이야기도 항상 나오면서 주가들이 박스권인데 보통 이렇게 좀 작은 종목들이 초록빔이 사실 큰 회사가 아니잖아요. 좀 중소 회사들이 주가가 박스권을 보이는 경우들은 회사 상황이 지금 좋아지고 있는데 뭐 앞서 있었던 유증이나 뭐 저란사채 때문에 안 좋은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 초록빔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것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실적이 좋게 나왔어요.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아무래도 뭐 유상증자나 전환사채에 대한 리스크는 향후에 좀 벗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좀 반등을 잡아줄 수 있는 좋은 좀 시작의 지점, 초입 구간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초록빛 미디어 지금은 홀딩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120일선 찍고 잘 반등 나오고 뭐 실적 부분도 좋게 나왔고 그다음 뭐 영상 콘텐츠 관련해서는 뭐 또 심심하다 싶으시면 한 번씩 이슈가 나오는 또 업종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초록빛 미디어는 조금 더 시간 가지고 보시고요. 지금 앞에 좀 단기간적인 흐름을 보시면요. 아 그때 실적 관련된 이슈 나왔던
그날 5% 이제 거래량 동반 강세 나오고 그 가격대 3일 정도 좀 지켜주고 있잖아요. 저는 이런 구간 되게 좋게 봅니다. 이런 데서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지금 매수가는 뭐 되게 높진 않으니까 지금 있는 것만 가지고 일단 한번 더 지켜보고 상승 나오면은 매수가가 또 제가 또 비싸다고는 안 했지만 또 저렴하지도 않은 가격이기 때문에 한 2,800원쯤 오면은 조금 차익 실현해두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구간이 뭐 아주 나쁜 구간은 아니다 설명을 하셨고요. 2,8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게 된다면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시는 게 좋겠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유튜브입니다. 김휘원님께서 쌍용CN이 7,770원에 15% 부탁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시멘트주들 요즘 흐름이 좋죠. 전문가는 이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은 살짝 손실을 보고 있긴 한데 또 많이 올라오기도 했죠.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네, 시멘트주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뭐 건설 이제 이쪽으로 그렇죠. 이제 봐야 되잖아요. 이제 건설 경기들이 사실 저는 올해 내내 좋다고 봅니다. 올해 내내 이제 좋다고 보는데 주가가 아무래도 많이 올라온 흐름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단기간적으로는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단기간적으로 이제 경기 민감주들이 조금 다시 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구간이다 보니까 이 건설주들도 어떻게 보면 경기 민감주에 좀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어디까지 좀 이어질 수 있는지 아직 좀 불확실하지만은 저는 좀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매수하신 가격도 뭐 여기서 뭐 더 가겠다라는 마인드로 보신 거잖아요. 그것도 비중은 좀 많이 적진 않게 사신 건데 지금 쌍용 CNE를 봤을 때 가장 좀 좋은 대응 방법은 일단은 좀 저렴해지는 구간에서 조금 더 사고 조금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조금씩 정리를 하고 이렇게 좀 매수 매도를 반복해가면서 평균 단가를 좀 관리해 나가면서 길게 보는 방법이 좋을 것 같아요. 쌍용 CN이 지금은 뭐 단기적으로 볼 건 아니니까 뭐 단기에 뭐 어떤 테마가 나와 시멘트주가 급등한다 이런 마인드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뭐 올해 경기를 보고 올해 경기가 뭐 앞으로 건설 쪽들이 좋다 이런 큰 관점을 가지고 주가가 싸질 때마다 사는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 싸지고 바닥 잡아주고 반등 나올 때마다 정리해 주시고 올라가다가 상승 좀 꺾일 때마다 조금씩 정리해 주고 이게 지금 내가 다 가진 평균 단가에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만약에 7,700원에서 빠졌어요. 그럼 뭐 7,100원, 200원에서 추매를 했어요. 근데 7,500원쯤까지 갔다 꺾여요. 그러면은 7,700원이 안 왔어도 조금씩은 정리를 하고 나중에 더 싼 구간에서 잡을 수 있는 돈을 미리 마련해 줘야지 이거를 안 하고 단순하게 싸질 때마다 매수하면은 올해 뭐 한 여름 한 8-9월쯤 돼서 다시 전환 상담하면 이거 종목 비중 50% 넘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주가가 지금 수익이든 간에 손실이든 간에 항상 올라가든 정리해주고 내려가든 사주고 이거 반복해서 좀 올해 한 해 좀 길게 보시는 관점 보면은 충분히 수익 낼 수 있다고 보니까 그런 관점에서 크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